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노력하세요. 해도 어른도 에드와르도 입어보시면 정말 편하고 아주 심플한 디자인. 아무리 입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네. 에드와르도 패션과 함께 합리적인 의류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ETF 또 흐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뭐 네. 우리가 쉬지 않았더라면 이란 말을 많이 나누셨지 않습니까? 네. ETF야말로 좀 치명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샀던 ETF가 나스닥 100 ETF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아유, 나스닥 100 ETF 오늘 좀 주가 좀 화끈하겠구나, ETF 가격 화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 100 ETF나 이런 것들은 장중에 호가를, LP가 호가를 낼 때 나스닥 미니 나스닥 선물을 보고 호가를 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좀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 100 ETF 갖고 계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아, 좀 장중에 또 나스닥 선물이 2% 3%씩 빠지니까 또 LP들은 또 그거 보고 좀 낮게 호가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밤에 뭐 메타 때문에 나스닥이 뭐 플러스로 끝날 확률보다는 좀 마이너스로 시작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호가를 낼 가능성이 높아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본부장님,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질문이 있는 게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을 조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펀드가 장악했던 시장을 지금 ETF 비중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ETF 때문에 실제 시장에 있는 악재나 호재에 대한 반영도가 훨씬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훨씬 더 확대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실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확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바닥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패시브 이벤트, 특히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종목 편입이라든지 편출 관련된 이벤트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옛날 같았으면은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맨 반대로 매매를 해서 알파를 내야 되겠다라는 액티브 자금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액티브 펀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3%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사모펀드 이런 쪽도 그런 이벤트를 겨냥해서 또 반대 매매를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좀 희석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MSCI 같은 경우 보시면은 MSCI의 어떤 종목이 편입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막상 편입되는 날 주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MSCI 편입 이벤트를 겨냥한 알파 추종 자금들이 미리 사놨다가 패시브 물량이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던지는 거죠. 네. 그런 형태의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 한국의 액티브 자금들이 너무 없어졌다. 없어져도 너무 할 정도로 없어졌다. 반면에 패시브 자금들은 너무 많이 커졌고 또 최근에 국민연금 얘기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샀다.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금 다른 종목들을 팔았다. 결국은 국민연금도 일종의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즉 시장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큰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되고 얘를 담기 위해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이런 리밸런싱을 눈뜨고 빤히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액티브 자금들이. 사실 이게 진짜 말씀하셨지만 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있었던 그 ETF의 움직임,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 뭐 잘 아시겠지만 패시브는 지수를 초종하는 이런 어떤 펀드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 이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진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치 잘못 보면 시장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지면 해석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이렇게 악재가 있는 거 아닐까? 또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실까 봐 많이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ETF 관련된 방송을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TF나 이런 패시브 자금들은 절대 펀더멘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펀더멘탈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시가총액이 크다 담아야지
작다 빼야지 이런 기계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나 ETF는 절대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그 회사가 어떻다 이런 건 그런 건 얘기하는 거죠?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발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은 좀 이걸 이용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한번 살짝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기도 한데 그. 예를 들어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지금 뭐 시총 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8, 90조 된다고 치고 네. 근데 실제 유통되는 주식의 액은 이제 작잖아요. 네네 네. 그보다 훨씬 네. 뭐 8% 대. 8%. 네. 그러면 한 6, 7조 대라고 치고 네. 패시브들이 담을 때는 이 전체 시총 비중으로 담습니까? 아니면 유통되는 주식 액으로 담습니까? 예, 그거는 지수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네. 코스피만 전체 시가총액으로 담고요. 코스피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유동 시가총액으로 담습니다. 대표적인 얘가 MSCI 그리고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은 다 유동 시가총액으로 담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요. 유동 시가총액으로 해도 10조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네네. 거의 저희는 유동 비율을 10% 정도로 보거든요. 유동 비율을 10%로 보는 이유는 아까 3개월 락업. 3개월 락업은 그냥 유동 주식이라고 간주를 해줍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팔 수가 없어야 그걸 비유동이라고 잡는데 네. 3개월 락업까지는 유동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로 잡고 MSCI도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조 시가총액이라고 가정해도 10% 유동 비율 때리면 그래도 10조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성과가 좋은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가치주를 네. 운용하시는 분들인데 네. 물론 이제 시장의 자체가 가치주에 맞는 시장이기도 하겠지만 네. 그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ETF 때문에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이 ETF를 피할 수 없다라면 이를 통해서 뭔가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ETF는 어찌 됐건 대부분 네, 지수 로직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그러니까요. 담을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뭐 그게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가는 주식만 담고 못 가는 주식은 완전히 배제를 하는 네네. 거의 미인대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미인대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또 내 기준에는 예뻐 보이는 주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주 전략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ETF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예뻐 보이는 주식들을 좀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액티브 ETF라는 이름으로 담고 있으니까 제가 뭐 기회 되면 액티브 ETF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시장을 보는 그 로직은 간단합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도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어디로 설정되는지, 어디로 자금이 유입되는지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오늘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화면은 외국인들 선물 매매예요. 예.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참고로 선물 매매는 계약수로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네. 똑같은 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지수 레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선물 샀습니다. 100만 원 선물 샀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달라지 단가가 달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은 계약수로 봐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장이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300계약 순매도를 했어요. 참고로 누적 12월 만기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은 5만 계약 이상의 순매도고요. 네. 롤오버를 감안한 포지션을 봤을 때에도 지금 살짝 순매도인 상황이니까 이것만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오늘 상승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 특히 파생 상품을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 말씀드려야 될 게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등락률 차이예요. 예, 이건 꼭 보셔야 되는 게 앞서도 정프로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 코스피 200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코스피 200은 특례 편입, 수시 편입 규정이 상장 후 15 영업일 동안
코스피의 시가총액 순위가 50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만기일 다음날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 200에는 3월 동시만기일 다음날 편입이 될 거니까 아마 3월 동시만기일까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피 200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동성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빅스와 V코스피, 빅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변동성 지수고요. V코스피는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인데요. 지난주까지 설 전까지만 해도 빅스가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30포인트 넘어설 정도로.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 레벨만 놓고 본다면 메타를 보셔서 아마 변동성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 추이만 놓고 보신다면은 최근에 일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예, 미국 변동성 빅스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오늘 메타 실적 관련된 뭐 악재가 떨어지긴 했지만 뭐 변동성만 놓고 따졌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빅스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당연히 거래량 보실 때에는요 파생형 ETF들의 거래량을 보셔야 되고요. 오늘 인버스 2X, 곱버스가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거래가 더 많이 됐어요. 이 말인 즉슨 아직도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 오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야. 그리고 또 장 중반 이후에 좀 상승폭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역시 곱버스 쪽으로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도 살짝 늘어나긴 했어요.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뭐 아무래도 곱버스가 워낙 거래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 쪽에 배팅하는 수요보다는 좀 곱버스 쪽에 배팅하는 수요가 좀 많았다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의 거래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ETF 타이거 메타버스와 코덱스 메타버스가 있는데 참고로 K 메타버스입니다. 종목 차이 보시면은 타이거 메타버스에는 뭐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약간 장비 플랫폼 장비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코덱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J컨텐츠리처럼 컨텐츠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ETF가 컨셉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수익률 차이도 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2차전지 뭐 2차전지도 매매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니까 오히려 싼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거의 락바텀이야 라는 그런 심리가 좀 형성되면서 2차전지 ETF 쪽으로도 거래가 좀 많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곱버스나 레버리지도 각각 지수에 영향을 줍니까? 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TF는 그 예를 들면 다른 ETF들은 메타버스 ETF들은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사면 살수록 네. 그들이 담아야 되니까 네네. 실제 주가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 ETF 자체의 거래량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ETF는 그 코스피를 구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ETF 자체가 거래가 많이 됐다 또는 거래가 조금 됐다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ETF 내에 있는 종목들, LP들이 호가를 대면서 또 해치를 네네네네. 위해서 요거는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제 예를 들어 그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뭐 곱버스 혹은 레버리지 얘네들도 네.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면 네. 그들도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들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맞나요? 그러면 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로 하셔야 되는 게 곱버스는 네. 선물 매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선물 매도만. 네. 그리고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한 배짜리 ETF 100% 그리고 선물 100% 이렇게 해서 200%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좀 찾아갖고 왔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자, 5, 4, 3. 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뭡니까?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저는 수급을 볼 때도 좀 글로벌 ETF 수급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아, 너무 광고가 너무 거대하게 나왔네요. 자, 제목은 블랙락 ETF로 한 번에 4.5조 유입. 투자자는 누구라는 기사고요. 아마 이 기사가
언론 매체에서는 중요한 언론 매체에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운용하는 참고로 블랙락은 ETF 브랜드가 아이쉐어스입니다. 아이쉐어스 네. ETF로 한 번에 37억 달러, 4조 5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날짜는 언제 기사냐면 1월 28일 우리 설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설날 동안 좀 기사 관련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서 한 건데요. 해당 ETF는 일본을 제외한 월드 지수를 추종한다. 제가 MSCI 설명할 때 월드 지수는 선진국 지수예요. 네. 예. 근데 선진국 지수에서 누구를 제외한 선진국 지수냐면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지수예요. 일본을 왜 빼요? 그래서 사당해 보이는데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월드 지수를 살려면 그냥 월드 지수를 사지. 네. 왜 일본을 제외한 월드 지수를 샀을까? 그리고 이 ETF는 2007년에 설립됐는데 2014년 이후 운용 자금이 5억 달러를 넘긴 적이 없는 ETF인데 굉장히 공격적 37억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기사예요. 아마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놓쳤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누구냐? 일본계 공적 자금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계 공적 자금은 홈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일본을 많이 들고 있을 거거든요. 아, 그거 빼고 네. 그래서 빼고. 일본을 뺀 월드. 그러면 결국 이 기사에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가 바닥일지 또 반등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타날지 장담하기 힘든 시점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자금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을 샀다. 역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4번, 5번 올리더라도 네. 가장 믿을 만한 투자처는 국가다. 선진국 아니겠냐. 뭐 이런 심리가 발휘된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갖고 왔고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일본을 제외한 월드, 이거를 일본어로 표현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쿠사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고쿠사이? 예. 한자로 표현하면 국제래요, 국제. 아~ 고쿠사이가? 네, 네. 아~ 그래서 고쿠사이 증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고쿠사이라는 기사 키워드로, 고쿠사이 MSCI라는 기사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요 기사를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요것도 아마 최근에 많이 고민스러우실 텐데 역시 믿을 만한 지역은 선진국이다. 뭐 네. 요런 것들을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기사여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마미생이네요. 네. 네. 스마미생. 네.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아마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셔서 네. 위산용류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검색한 게 다 광고에 뜨게 돼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그 위산용류 네. 뭐 이런 광고가 좀 떠서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예, 소화가 네. 안 되더라고요. 예, 속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삼성자산운용 소속이지만 저는 ETF 업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ETF 관련된 시황을 하면은 코덱스 삼성자산과 타이거 미래자산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도 많이 되고 또 상품도 네네네.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한화자산이라든지 NH 아문디라든지 좀 중소형 운용사들에서는 어떤 ETF를 좀 소개하고 싶을 텐데 너희가 소개하고 싶은 지금 이 시기에 소개하고 싶은 ETF가 뭐냐라고 해서 오늘은 아리랑 한화자산 ETF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한화자산에서는 아리랑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아리랑에서 오늘 야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더니 아리랑 고배당 얘기를 좀 해달래요. 참고로 아리랑 고배당 ETF는 고배당 ETF 중에서는 고배당 관련된 배당 관련된 ETF 중에서는 거의 교과서적인 ETF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런 금리도 오르는데 무슨 고배당이야?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고배당 ETF에는 금융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금융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리 상승기에 금융주들 실적이 좋아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고배당 ETF에 투자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국고 3년 금리랑 고배당주 상대 강도라고 해서 그냥 코스피 종가랑 아리랑 고배당 가격이랑 비교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아리랑 고배당이 좋았던 거고요. 네. 밑으로 떨어지면 아리랑 고배당이 시장 대비해서 언더했다는 얘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금리가 쫙 올라가는 국면에서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이야말로 아리랑 고배당이 좋은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장표랑 한번 갖고 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면서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좀 넣어두시면 좋겠네요. 네.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만 보여드리고 아리랑 고배당에서 네. 네. 뭐 은행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츠도 네. 담나?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주, 은행주가 좀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생보사들 보험, 같은 경우 보험주.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리랑 네. 고배당에서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우리 금융지주, 예, 하나금융지주, 네.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역시 금융주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KTNG. 그리고 현대중공업지주처럼 전통적인 KTNG처럼 전통적인 고배당주 그리고 최근에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뭐 NH투자증권과 같은 증권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리츠나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주식은 없고 순수하게 배당 종목으로만 구성된 ETF니까 뭐 금리 상승하는데 고배당 매력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가 계신다면은 네. 뭐 요걸 보시면서 오늘도 뭐 주가가 1.6% 올랐으니까 뭐 최근에 괜찮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배금 즉 배당금도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주는 ETF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50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만 해도 한 3% 4% 정도 되니까 네. 이런 금리 상승기에 좀 대안으로 좀 떠오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R이랑 ETF여서 이제 A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 했으니까 내일은 뭐 내일은 이제 B로 시작하는 ETF 그 네, ABCD 순서대로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했다가는 네. 왜 우리 것만 네. 늦게 해주냐 뭐 이렇게 좀 항의받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A로 시작하는 ETF 네. 운용사의 상품을 소개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랑은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아리랑인데 네. A로 시작하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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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다음에 쓰리랑 소개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도 이제 썩은 개그 그만하겠습니다. 네. 거래는 충분한가요? 네, 네. 거래는 아마 네. 고배당 ETF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한국은 그래도 뭐 파생형 ETF라든지 네, 네, 좀 약간 네. 화끈한 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무조건 글로벌 나스닥 100 나스닥 100 토탈 리턴 네.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마 저는 이런 고배당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가치주 성격이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